안녕하십니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어거스틴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교부 중에 한 명이 암브로스였습니다. 암브로스는 고을 수도 트레베에서 약 340년경에 출생했습니다. 고을, 브리튼, 그리고 스페인 전역의 통치자로서 로마에서 가장 세력이 큰 정치가 중에 하나였던 그의 부친은 암브로스가 13세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후에 그는 법률가가 되기 위해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뛰어난 지성과 교육적인 배경, 그리고 훌륭한 가문에 힘입어서 암브로스는 약관 30세의 나이에 이탈리아 상부의 통치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큼 훌륭히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지성적인 정치가의 일생을 바꾸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본인도 예기치 못한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는 374년 아리우스파였던 밀란의 감독 아웍센티우스가 죽자 발생했습니다. 당시 감독의 권위가 세력의 판도를 바꿔놓았기 때문에 어느 편에서 감독을 세우느냐 하는 문제는 승패와 사활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자연히 새 감독의 선출을 놓고 아리우스파와 가톨릭 간의 경쟁이 붙은 것입니다. 암브로스는 정치가로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선거장에 참석해서 선거의 진행을 참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중반쯤에 이르러서 갑작스럽게 암브로스를 감독으로 라고 하는 어린 아이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카톨릭과 아리우스파 할것 없이 모인 무리들은 귀를 곤두세우고 그 외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외침에 당황하였지만 어느 한 사람도 어린 아이의 외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독의 임명을 알리는 어린아이의 외침을 하늘의 명령처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암브로스가 감독으로 선출되었고, 감독회의도 암브로스의 감독 선출을 인준했습니다. 아직은 자신을 세속 정치가로 인식하고 있었던 암브로스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감독 선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때 암브로스의 나이가 겨우 34살이었고 아직 세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적적으로 진행된 감독의 선출은 감히 거역할 수 없는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암브로스의 거절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습니다. 감독직을 받아들인 암브로스는 과감하고 충실하게 그 직을 수행합니다. 373년 11월 24일 세례를 받고 12월 1일 감독직에 오른 후에 그는 감독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후 세상을 떠나던 397년까지 암브로스는 서구 사회의 교권을 강화시켜 놓은데 탁월한 행정적인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당시 밀란이 서로마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밀란의 감독으로서 암브로스는 그라티안 황제, 발렌티니안 2세 황제, 데오 도시오스 황제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를 합니다. 감독직에 오른 후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부유했던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희사한 것입니다. 탁월한 행정가였던 암브로스는 자신의 정치적인 경험을 살려서 감독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암브로스는 감독으로 군림하지 않고 직접 자기를 필요로 하는 이들과 삶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의 사무실을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에게 항상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과 신학 연구, 그리고 설교의 온 정열을 기울인 것입니다. 그의 금욕적인 삶과 개방된 삶과 사역, 그리고 꾸준한 연구는 세속 정치에서 차지한 그의 명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를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금전에 깨끗하고 삶에 솔직하고 성경 연구에 게으르지 않은 성직자의 모습은 후대인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했던 암브로스의 설교가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어거스틴이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교수의 설득력 있는 강의 못지않게 한 목회자의 힘 있는 설교가 더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를 역사를 통해 우리는 자주 발견합니다. 전투적인 카톨릭 입장에 확고히 서 있었던 암브로스는 아리우스 주의자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암브로스는 감독치가 오른 지 10년도 되지 않던 381년, 두 아리우스 주의 감독 팔라디우스와 세쿤디아누스의 문제로 아킬레이아 회의에서 두 감독을 파면시키기로 결정하고 그 집행을 당시 그라티안 황제에게 청원합니다. 청원의 내용은 이 불경한 투사들이요 진리를 부패케 하는 자들을 교회 밖으로 내어쫓도록 관계 당국이 칙령을 내리라 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감독으로는 대담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후 아리우스파를 대체하려는 암브로스의 노력은 발렌티우스 황제 때에도 계속됩니다. 황제 발렌티니안 2세가 14살의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 유스티나가 아들을 대신해서 섭정했습니다. 그때 상당수의 아리우스 주의자들이 궁중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끝난 다음에도 아리우스 주의자들은 여전히 궁중에서 중요한 세력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런 활동 배경을 제공해 준 장본인이 바로 유스티나였습니다. 그녀는 아리우스 주의자들에게 매우 동정적이었기 때문에 아리우스파도 밀란에서 똑같이 예배를 주관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385년과 386년 사이에 수차례 걸쳐서 성당 하나를 아리우스파에게 양도할 것을 암브로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암브로스는 단호하게 이를 거절합니다. 암브로스가 그런 단호한 입장을 취한 것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그의 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영역과 국가의 영역은 구분이 되어 있고 국가가 교회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궁전은 황제에게 속하고 교회는 감독에게 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황제가 교회 문제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 문제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평신도인 황제는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감독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국가와 교회는 원칙상 분리되기 때문에 황제가 교회 문제에 관여할 수 없고, 더구나 평신도인 황제가 감독을 가르칠 수 없고, 황제도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황제는 감독의 가르침과 지도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국가와 교회의 분리가 아니라 교회의 권위를 국가 위에 놓은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께서는 이제까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평신도가 감독을 심판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가요? 우리는 감독의 특권을 다 잊어버리고 아첨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는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탁하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만일 감독이 평신도에게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면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평신도가 앞에 나서고 감독은 듣고 그리하여 감독이 평신도로부터 배우게 되면 성경상으로 보든지 옛날의 전례를 보든지 신앙의 일에 있어서 거듭 되풀이하거니와 신앙의 일에 있어서 감독들이 기독교 황제들을 판단하는 것이 관례였고 황제들이 감독들을 판단한 것이 아니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발렌티안 2세의 섭정자
유스티나는 암브로스의 용기에 끝내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표면적으로 암브로스와 유스티나와의 갈등이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간격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변에 한 도시 칼리니움 기독교인들이 감독의 충동을 받아 발렌티니안 영지주의자들의 회합 장소를 파괴하고 유대교 회당을 불태웠습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그 지방 교회 감독이 교회 비용을 들여 소실된 건물 모두를 재건하라고 하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아킬라이에서 이 소식을 들은 엠브로스 감독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더구나 엠브로스는 기독교인인 황제가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이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암브로스는 글과 대중설교를 통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황제가 그 명령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처음 우스 황제는 암브로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유대인 회당을 건립하라는 황제의 명령을 다시 취소할 때까지 성찬을 베풀 수 없다는 감독의 단호한 의지에 황제 자신도 어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암브로스의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황제는 그의 명령을 취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암브로스는 또 한 번의 대결을 승리로 이끈 셈입니다. 아리우스파로 인한 문제는 아니지만 발렌티니안 황제와 직면한 또 하나의 사건은 384년에 있었던 승리의 제단 사건이었습니다. 384년에 로마 원로원에서는 수년 전 암브로스의 영향 아래 그라티안 황제가 이교들에 대항하면서 제거했던 승리의 제단을 원상 복구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난 것입니다. 로마 원로원은 그라티안 황제가 죽은 후에 발렌티니안 황제에게 승리의 제단을 복구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종교 문제에 간섭하는 문제고 또 기독교 황제가 우상을 다시 복구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 반기독교적인 처사로 이는 분명히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감독으로서 이 문제에 간섭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승리의 제단 사건이야말로 기독교와 이교의 실력 대결이라고 본 암브로스는 발렌티니안 황제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호소해서 승리의 제단 복구 움직임을 좌절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암브로스 감독과 황제가 직면한 또 하나의 사건은 데살로니카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390년 마게도니아 데살로니카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로마군인 장교 한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문제의 데살로니카 백성들을 대량 학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3년 전에 안디옥 시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관용할 수 있었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반복되기 때문에 더 이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본을 보여줘야 한다고 황제는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명령을 시달 후에 황제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황제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그 명령을 취소한 다음에 또 다른 명령을 시달했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황제의 명령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군인들이 백성들을 경기장에 모아놓고 문을 걸어 잠근 후에 그 안에 있는 7,000명의 데살로니카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암브로스와 황제와의 대결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암브로스는 황제에게 데살로니카 사건은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지극히 잔악한 사건이라고 하는 강경한 어조의 항의 편지를 보내서 당장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황제는 감독의 회개 요청을 묵살해버립니다. 기독교인이었던 황제는 그 일이 있은 후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대성당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를 본 암브로스는 성당 문 앞에서 황제의 출입을 막고 당장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황제가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공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황제의 참회가 있은 후에야 예배에 참석시켰습니다. 콘스탄틴 대제 이후 교회가 정부의 신여로 전락해가던 그 시대에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외치면서 세속의 압력에서 교회를 보호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와 복음을 동시에 외치면서도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 눌린 자와 함께한 이 엠브로스 감독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불멸의 신뢰를 남겨준 것입니다. 고맙습니다.